자, 엘더스크롤 블레이드 4편입니다. 이어서 가야죠. 자, 벌써 4편이네요. 사실 3편에서 엔딩을 보려고 그랬는데 막혔었죠. 간략하게 아주 짧게 스토리 요약을 하자면 세상에 이제 언데드들이 막 나타나서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데드들의 수장을 봉인을 해야지 언데드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언데드들의 수장을 잡아서 이 밑에 봉인을 하려고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지금 조각상까지 만들고 뭐다 재료 모아놓고 똥꼬쇼를 막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을 레벨이 7레벨이어야 되는데 8레벨이어서 뭐라는 거야? 7레벨이어야 되는데 6레벨이어서 진행을 못했었죠. 이번에 넉넉하게 8레벨까지 올려놨고요. 저번에 레벨 30이었죠? 36레벨까지 찍어놨습니다. 장비는 이번에 대검을 하나 맞췄습니다. 이제는 장비 하나 맞추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검 하나 맞췄습니다. 저번 시간에 스켈레톤 방패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블록한 상대에게 추가 데미지를 주는 인챈트를 해놨어요. 새로운 검 껴볼까요? 완벽 유리 대검. 드디어 글래스까지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에본인 것 같은데 이제 대장간 업그레이드 하면은 에보니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게 16시, 21시간이야? 미쳤죠? 에보니는 일단 보류. 그렇게 해서 많이 올려놨고요. 아, 맞다. 이거 보고할 게 있으면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보시면은 세븐소드 헬릭스 스승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부서져 있잖아요. 어디 갔지 하고 찾았어요. 어디 올라가 있겠지 싶어서. 지금 보시면 탈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왕님 여기 내려와 있죠. 탈모어한테 물어보니까 세븐소드 헬릭을 죽였대요. 아무런 전조도 없이 그냥 죽였대요. 근데 세븐소드 헬릭스 스승님이 에보니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자신의 보물이라고 자랑을 해서 저는 계속 날 훈련시켜 주길래 내가 훈련을 다 이겨내면은 아유, 제자야, 너에게 내 검을 물려줘야겠군. 이런 식으로 줄줄 알았거든요? 근데 죽었대요. 그리고 시체도 안 나오고 아무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사후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탈모어들은 제가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마젠타라는 사시의 친구 카짓이 나왔었죠. 왕관을 얻으려고 할 때. 카짓도 죽었습니다. 카짓은 제가 여왕님 임무하다가 그냥 카짓한테 시켰거든요, 심부름을. 근데 죽어 있었어요. 죽었다고 합니다. 시체도 못 봤어요, 걔도. 나중에 저기 와누무가 와서 알려줬습니다. 마젠타라는 카짓이 죽었어 하고. 어찌됐건 그렇게 황당하게 죽었다는 점. 이번에 메인 퀘스트 진행을 해야죠. 마을도 조금 더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아득바득 다 채워놨어요. 여기 분수도 생겼죠? 저기 저것도 블레이드 저거는 탈모어들을 쓰러뜨리니까 블레이드 재단인가 하는 걸 줬습니다. 약간 동양식 구조처럼 생겼죠. 위쪽에도 뭐 건물 지어놨고요. 화장실 좀 여기저기 지어놨습니다. 저기 화장실인가? 어찌됐건 지어놨고요. 빨리 메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발라스톤을 가져오라는 거죠. 조각상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발라스톤을 가져오는 거고요. 이걸 깨면 다 되는 거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37레벨이야? 어? 아, 이거 레벨, 플레이어 레벨에 따라 올라가는 건가요? 근데 이거 막, 내 레벨보다 훨씬 낮은 퀘스트도 있지 않았나요? 이게 올라가는군요. 제가 30레벨 때 이걸 받았으니까 37레벨은 아니겠죠?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됩니다. 이 맵은 비밀이 없다고 해요. 빠르게 진행하면 되겠죠. 발라스톤 5개 찾는 거니까 맵 되게 클것 같네요. 게임이 굉장히 버그랑 렉이 심해서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너무 노가다 할때 지옥이었기 때문에 뭐지? Halt, traveler. You are entering the territory of the Valenwood and must submit to our authority. 벨레곤드. 발레누더 영토로 들어가고 있으며 저희의 말에 따르셔야 됩니다. 왜 우리 영역에 오신 거죠? 네크로맨서의 계획을 막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가지 못하게 막진 않습니다. 그들은 마라의 버려진 사당을 피난처로 삼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범죄자들에게도 성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당 보호자들과 대면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을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따라서 그들은 머물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나도 갈게. 저희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사람의 통행을 막진 않지만 사당을 보호하고 있는 가디언들이 모두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네크로맨서들은 가디언들이랑 어떻게 잘 합의 보고 들어간 거 아니야? 너 가디언이니? 아니겠죠? 뭐 이렇게 징그러운 애들이 길을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냐? 기술 배치가 약간 변했죠?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렉이 굉장히 심하죠? 스킬로 가서 이제 35레벨이 넘었기 때문에 이걸 찍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스킬이더라고요. 보스전에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쓰면 그냥 5초 정도 강해지는 스킬인데 선 딜레이가 아 선 쿨타임이라고 하나? 그게 굉장히 길어서 잠못 잡을 때는 이번에 파워 어택을 좀 올려놨습니다. 반지에 플러스 2가 붙어있어서 퍽도 찍었고요. 능력 20% 상승. 체력이 낮을 경우 20% 효과 상승 찍어놨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변한 게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죠. 어디서 어디서 장작패기. 난 역시 딜 넣는 강타가 제일 좋습니다. 뭐야? 아 발라스톤 있네? 아 근데 트롤은 너무 튼튼하다 인간적으로. 강타만 3개를 장전해놨어요. 이제 블록 관통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할 것 같네요. 발라스톤 발견. 상대가 방어를 하던 말던 그냥 내려 찍으면 되죠. 검으로 지금 이 메인은 안 나오지만 뭐 정령이라던가 드레모라 그리고 사이드 퀘스트에서 드래곤이 한번 나왔습니다. 드래곤 제외하면 트롤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진짜 드레모라 군주보다 센 것 같습니다. 드레모라 군주라고는 안 떴지만 비슷한 게 나왔거든요. 우리 아 얘네가 제일 싫어. 지구력 빨아먹기 때문에. 어우 제가 마법 썼을 때 마나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거의 못 받았는데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자꾸 받네요. 이렇게 지구력 빨아먹는 녀석 만나면 어우 스카이림에서는 지구력이 별 필요가 없었잖아요. 야채 수프를 먹으면은 어 잠깐만 잠깐만 어우 와 튕겼습니다. 아 됐다. 지금 제가 물약을 30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유가 가드 위에 쳐도 데미지 엄청나죠. 가드 위에 때리는 게 더 센 것 같기도 하죠. 추가 데미지가 100 정도가 붙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뇌를 비우고 때릴 수 있겠어요. 어, 얘 왜 이렇게 튼튼해? 아닌가? 자, 몇 개 남았죠? 순식간에 스톤을 되게 옹기종기 모아놨어요. 착하게도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몇 개 남았나 볼까요? 설이랑 공기만 모으면 되네. 두 개 남았습니다. 서리의 발라스톤. 어? 블록에 추가 데미지 들어가는 거 많아. 73이 추가 들어가 73인 건가? 혹시 패링이 되면은 추가 데미지가 안 뜨나? 아 이러면은 거시기 한데 좀. 자 서리스톤 하나 남았죠? 와 자기는 사람 뼈면서 드래곤뼈 방패를 쓰다니 말도 안 돼. 스켈레톤 고블린 여기서 너무 축복받았어. 이 게임에서 본 드래곤의 수보다 드래곤 장비 수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이러니까 드래곤이 없지.
어 뭐야 겁나 세 보여 저거 스켈레톨이죠 미쳤네 스켈레톤 나이트 아 근데 멋있게 생겼다 아 잘 가고 자기 몸에 있는 뼈도 드래곤뼈로 바꿨어야지 상자 두 개나 주네요? 저기 왜 이래 색깔? 어 뭐야 아 잠깐만 나 저거 막 뭘로 막지 어떻게 막지? 냉기 호흡이었죠 냉기 저항 포션을 제가 만들어놨을 겁니다 옛날에 냉기 저항 대량 강력한 냉기 저항 물약 이거 먹겠습니다 이걸 먹으면은 10초 동안 98포인트 좋아요 쏴봐 쏜 거야? 이펙트가 하나도 없는데? 생명력 흡수는 어떻게 막으라고 생명력 흡수라는 거야? 아 이럴 때 필살기 써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올 줄 몰랐네 물약 찍기 물약 전사 이거 또 있는 거 아니겠지? 아니죠 얘 자리였네 내가 얘 자리에 가서 먹어달라고 빌었구만 아 상자 까는 것도 귀찮다 공기 스톤 어우 조각상 오랜만에 보네요 얘 보니까 스카이림 하고 싶은데 또 망골과 분수랑 보석 그 2000 경험치 발라스톤을 찾았군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영웅이라는 거죠 친구요 저는 저희가 필요한 모든 걸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또 없네요 또 확장될까봐 불안했었는데 아 미션은 어떻게 됐나 이거는 제가 마제다한테 심부름 시켰다가 마제다가 죽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아 꿈에서 마제다가 죽는 걸 봤대요 아 장례식을 치를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건데 메인이 제가 서브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레벨업 할 때만 서브가 생겨서 저번 영상에서 6레벨업을 더 했잖아요 서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서브가 아니라 아 메인일 리가 없겠구나 이름이 무브바크네요 아 이거는 마을로 가서 마을을 구해달라는 그런 퀘스트일 겁니다 이런 게 계속 나왔어요 자 저기다 보석 박는 거겠죠? 일단 물 좀 떠와서 박겠습니다 다 모여있네요 둘 다 사시랑 주니우스 자 그럼 보석을 박으면 되나요? 제가 직접 박아야 되나 보죠? 저거 보석같이 안 생겼네요 솔직히 말해서 고드름 박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색깔도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주니우스를 찾으세요 아, 그 조각상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아, 탈모는 제가 없앴습니다 아... 헬릭도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거 말고 메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동 200개 동을 지금 와서 준다는 거는 설마 또 마을 레벨업을 해야지 진행이 가능한 퀘스트라는 건가? 지금 메인이 없죠? 사시가 주나 보다 법왕이 오고 있어요 제가 엘더스크롤이랑 뭐 왕관이랑 뭐 다 갖고 있으니까 오나 봅니다 마을 북쪽 아레나 근처에서 수많은 언더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법왕을 물리치는 즉시 의식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아 바로 가겠습니다 법왕을 해치우고 오라는 거죠 사시가 들은 게 사실인가요? 여왕님이 가브리엘... 아 이거는 서브캐스트 내용입니다 뭐 다 됐고요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법왕부터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서브를 들이대 지금 신성한 메인 퀘스트의 전설 상자 와 처음 봐요 명망 115를 준대요 제가 명망 올리려고 가구들을 많이 제작을 했거든요 115면은 꽤 큰 편인데 리치 패배라는 걸 준다고 합니다 가죠
비밀 없고요. 어? 시작하자마자 영상이 나오네. I will reign once again and the world will be set aflame. Your loved ones will die. Your cities will fall to dust. And I will feast upon your soul. 만화 태우는 검으로 바꿔야 되나? 아 그냥 싸우겠습니다. 까짓거 모든 힘을 발휘해서 싸우게 해주죠. 보스님인데. 어 잠깐 너무 센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이거 맞아? 만화 검으로 바꿔야 되나? 누가 버렸는데? 와, 나 데미지 왜 이래? 450 뭐야? 잘 가고. 딜은 엄청났습니다. 방금 뭐 떨어, 8300! 와, 미쳤다. 계속 잡고 싶다. 계속 잡고 싶다. 너무 많이 준다. 와. 아. 뭐죠? 저 조각상 제가 설치한 거거든요? 마을을 보여주는 거겠죠? 설치 안 했으면은 빈 공간이 보였겠네? 주니우스와 사시. 아, 제 일단은 전설 상자 까보겠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뭐 있을지. 상자가 예쁘네. 어디, 오! 오! 뭐야, 주황색. 야, 한가득인데. 자, 볼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이제 강화할 때 쓰이는 재료입니다. 동 100개, 체력 회복, 석회석 166, 비범한 영원석 21개, 야, 회복 포션, 극량의 화염 저항, 부활 스크롤 8개랑, 에보니 주기 230개? 에보니 전투 도끼, 와, 껴도 되겠다. 진짜 껴도 되겠는데? 와, 장비. 전투 도끼를 끼게 하네. 스탈림 장갑도 좋습니다. 5만원 줬고요. 미쳤다. 강화하는데 돈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저 이 글래스 강화하는데 10만원 들어갔거든요. 강화 비용만 만드는 데도 따로 들어가고. 5만원이나 주네. 저기 가면 되나요? 저도 놀랐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영웅이에요.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끝난 거예요? 아직 아예? 봉인 한 거예요, 그냥? 뭐 왕관 쓰고 주문 외우고 이런 이벤트 없어요? 잠깐만. 아니. 왕관을 쓰고 주문을 외워야 된다면서요. 스크롤로 그리고 하고 이걸로 넣는다 그랬는데 이거 애초에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조각상으로 막아 놨는데. 나는 왕관 쓰고 부르면은 쇼로록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이벤트도 아예 없습니다. 아 이거 메인 아예 끝난 건가? 이게 다야? 아... 아 이건 좀 아니지. 아 이거는 서브인데 아... 돌아버리겠네. 아 이렇게 끝난다고? 3편에서 끝낼 수 있었잖아 이러면은. 이제 마을 레벨만 괜히 확장해놔가지고 못 끝내게 하고. 아 이렇게 해서 엘더스크롤 블레이드 엔딩을 봤습니다. 혹시 레벨업을 하면 새로운 메인이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처음 게임 시작할 때부터 있던 캐스트기 때문에 저기 봉인을 하는 거는. 주니어스한테 좀 물어볼까요? 너무 황당한데? 새벽에도 열심히 레벨업해서 왔는데 지금. 저기요. You've done it, friend. You've saved us all. 이거는 서브 퀘스트거든요. 이 리버 스네이크라는 살인마를 잡는 서브 퀘스트고요. 블러드폴 여왕은 서브 퀘스트를 계속 줍니다. 이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타운 이거는 기본으로 대화고. 이런 거 없다는 건데? 법왕을 아, 잠깐만. 아, 이제 뭐 할 계획 있어? 모든 것을 기록할 거예요. The Sorcerer King has been defeated and bound for a couple of more
자, 그러면은 나무위키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에일리드 왕을 영원히 봉인함으로써 마을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네? 아, 나 마을 레벨도 일부러 하나 더 올려왔는데 혹시 연장할까봐. 와, 너무하네. 이거 엔딩 직전에 마을 레벨 7레벨 찍고 깨라고 만든 거 아니야? 어찌됐건 지금 이제 마을에서 저기 위에 있죠. 저 석상 위쪽 건물 두 개 빼고는 건물 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플레이를 했고요. 에보니 세트, 데이드릭 세트도 한번 입어봐야겠네요. 나중에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 혹시 차후에 추가될지도 모릅니다, 무언가가. 지금은 이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게임이기 때문에 네. 렉이랑 버그 있는 거 보면은 얼리 액세스 게임 같은 느낌이죠. 나온 지 반년 넘은 걸로 아는데 어찌됐건 나중에 추가될 수가 있으니까 차후를 기대해보는 걸로 하고 엘더스크롤 블레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